아, 슬럼프. 나는 뭘 해도 안 되구나. 삼성차 탑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롯데단체 투수 김대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뭐 컨디셔닝 하면서 뭐 웨이트도 하고 먹는 거 자는 거 해가지고 컨디션을 최대한 좋게 유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첫 승에서 제 기분보다도 그냥 팀이 그때 역전해서 이기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별로 제 승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는데 동료분들이 좀 많이 기뻐해 주시더라고요. 핸드폰으로 연락 좀 많이 왔고요. 예, 뭐 고생했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고 저희 팀 동료들이 되게 기뻐해 주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뭐 그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. 뭐 감독님 코치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분들까지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제구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예전에는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았어. 그때 막 몸이 안 좋고 상황에서 올라왔었고요. 지금은 이제 뭐 팔 상태나 이런 게 너무 괜찮기 때문에 컨트롤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슬럼프 예전에 뭐 그렇게 안 좋았을 때 뭐 박사님께서 뭐 자기가 잘 던졌던 영상을 많이 봐라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잘 던진 영상만 계속 보려고 하고 있고요. 못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려고 하고 있고 예, 그런 걸로 지금 좀 극복하고 있습니다. 특별한 루틴은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. 예, 몸 잘 만들어서 올라가는 게 일단 뭐 부담이라기보다는 지금 승민이하고 진영이하고 지금 좀 안 좋기 때문에 거기를 대리하는 입장으로 지금 제가 공을 던지고 있거든요.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어떻게든 최대한 막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올라와서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거랑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. 예, 타자했을 때랑 지금은 전력 분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만의 또 스타일이 있는 거고 다른 타자들의 또 다른 타자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무브먼트나 이런 면에서는 최대한 이제 안 맞으려고 좀 공부를 많이 하는 좀 부분은 있습니다. 없습니다. 절대 지금 그냥 공 던지는 거에 지금 행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발들은 지금 어린애들 되게 좋은 애들이 많고 원중이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욕심은 없어요.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빨리빨리 자리를 차고 올라와서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올 시즌 목표는 일단 팀 계속 이기는 게 제 목표고요. 그 다음에 뭐 상승 올라가서 점수를 일단 안 주는 게 일단 최고 목표인 것 같아요. 오타니 쇼예요. 뭐 최고의 선수. 걔는 이제 선발 투수고 저는 이제 중간 투수 입장이어가지고 일단 타자 했을 때 웨이트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20대 애들보다 좀 안 쳐지려고 웨이트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잘 먹고 잘 자고 그게 지금 구속의 비결이 되지 않나. 챙겨 드시는 음식 같은 거 있어요? 그런 거 없습니다. 3대 몇이십니까? 지금 500 좀 이상 600 정도 가까이 치는 것 같은데 긴 팔 입으면 좀 공을 좀 던지기가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억지로 반팔 입고 던지는. 하고는 쉽죠. 하고는 쉽은데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거 좀 제가 공백기가 되게 길었잖아요. 이 기분을 계속 느끼면서 야구를 되게 하고 싶긴 한데 일단 뭐 상황에 따라 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아파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팀 재정상 어린애들이 잘 치고 올라와서 제가 못 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 컨디션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제가 야구관이 좀 바뀔 수 있는 게 좀 편안하게 야구할 수 있는 게 진짜 이게 마지막에 딱 복귀하는 순간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놨었거든요. 나는 뭘 해도 안 되구나. 다음에 올라갔을 때 그냥 편하게 던지자 하고 던졌는데 그때부터 되게 좋아 졌던 것 같아요. 감독님께서 이제 믿어주시고 계속 기용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안 그랬으면 좀 저도 좀 좌절감에 그걸 포기하고 좀 내려왔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좀 기회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감독님하고는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그냥 눈빛으로 근데 감독님께서 항상 얘기할 멘탈적으로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. 근데 저도 멘탈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고 좀 좋아져서 더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지 않나. 그래서 지금 어린애들 저 누구지 진욱이나 승환이 같은 애들도 강해져서 자기 공을 좀 던질 수도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삼성차 탑니다. 지금까지 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뭐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게 계속 준비 잘하고 있을 테니까 저희 팀이 승리를 좀 많이 해야 저희 팬분들도 즐거워하고
또 희열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으니 저희 팀 선수들도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예, 잘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